만나면 좋은 친구 MBC. 현란한 요리 스킬과 당장 먹으러 가고 싶은 비주얼, 꿈을 위한 청년들의 창업 도전기. 청년들이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좋잖아. 청년들이 잘 이렇게 이곳을 통해서 잘 성장하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청년을 응원하는 청년 성장 프로젝트, 열정과 패기로 똘똘 뭉친 청년들의 식당. 비오는 어느 날 청년 팝업 스토어 영업일이었는데요. 영업 준비로 바쁠 오픈 직전 시간.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요? 오픈 준비하기 전에 어제 필요한 식자재가 있어가지고 그 식자재 사러 가고 있습니다. 미리 부족한 식자재를 파악하고 오픈 전에 직접 사온다는데요. 꼼꼼하게 보는 폼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네요. 근데 이렇게 직접 사러 온 이유가 있을 텐데요. 대용량으로 많이 안 사다 보니까 가게에서도 굳이 배달을 안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좀 눈으로 보고 사야 품질 좋은 식재료를 살 수 있으니까. 바쁘다 바빠. 식당 안에서는 오픈 준비로 한창인데요. 오픈 12일 차 영업 시작. 본격적인 재료 준비는 이제부터 시작이죠. 이곳은 청년들이 먼저 그 가게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앞 사회로 나가게끔 발판이 되어주는 그런 가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청년들이 운영하는 팝업스토어 같은. 이곳은 다양한 기관들이 모여 탄생한 청년들을 위한 공간인데요. 자본금 없이 실제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에 타이팀은 두 번째로 참여하는 팀이라고 합니다. 어느새 다가온 점심시간. 문이 열리네요. 손님이 들어오죠. 근데 지금 만들고 있는 음식은 뭐지? 일식 느낌으로 가고 싶어서 일식 카레라 삼겹밥 이렇게 했습니다. 아침에 직접 고른 재료를 썰고 불에 웍웍 열심히 볶아주는데요. 청년들의 진심은 MSG보다 더 중독적일걸요? 손님에게 나갈 맛깔나는 음식 준비 완료! 우와, 진짜 내가 가서 먹고 싶다. 저희가 매일매일 잠도 안 자고 새벽 4시까지 맨날 연구를 해가면서 비율도 맞춰가고, 그래서 서로 맛봐가면서 간장 맛이 아직도 입에 밴 것처럼 맨날 맛을 봤거든요. 진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저희가 만든 메뉴들입니다. 사장님들에게 간장 노이로제를 불러일으킨 불향 가득 우삼겹 덮밥과 먹기도 전에 보는 게 즐거운 일본식 반반 카레입니다. 덮밥 먼저 드릴게요. 초보 사장님에게는 항상 떨리는 시식 시간. 메뉴 개발할 때 만들어서 먹는 거랑 손님에게 내보내는 건 또 다르죠. 두근두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뭐는 뭐지? 뭐지? 계속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우연히 뭐 하는 데인가 들어봤다가 이렇게 청년들이 하길래 이렇게 우리 먹고 가는 거예요. 이곳을 통해서 잘 성장하고 크게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진심을 담아 운영하는 식당. 나의 첫 식당이기에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카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식으로 야채 같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님들이 약간 좀 반응이 의아하지만 그래도 빈 접시 보면은 뿌듯하기도 하고 약간 불안감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불안한 것도 있지만 막상 좋아하시면 그게 제일 기쁘더라고요. 바로 놀러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식당 운영에 정답이 있겠어요. 하나하나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는 초보 사장님들. 서툴지만 오히려 좋아. 초반인데 막 많이는 찾아오지 않는데 꾸준히 손님들이 방문해주고 있어요. 제가 알바를 했을 때는 기본 막 몇백씩 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가 많이 벌어야 진짜 뭐 그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하면은 좀 순간순간 좀 좌절할 때도 있지만 해보니까 되게 경험도 많이 쌓이는 것 같고 친구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이에 수상하게 식당에 진입하는 한 남성. 전참이 심어놓은 특별 요원인데요. 메뉴를 스캔하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사장님들. 내가 이럴 줄 알고 교수님을 요원으로 모셨지. 저희 요원이 진입합니다. 잘하고 있지? 우리 외출은 잘 나와? 아, 교수님 그런 걸 물어보시면. 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잘 배운 것도 있고 현장에서 또 잘 맞춰가지고 상품을 잘 구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식당 운영 중에도 교수님에게 주기적으로 받는 메뉴 컨설팅. 생각해보면 카레 전문점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을 거 아니에요? 전주에서. 실질적으로 일본식 카레 하는 데가 없어. 음식을 갈았다면서? 네. 맞아, 그게 일본식은 맞아. 양파와 야채가 같이 들어가더라도 궁합이 맞아야 되는데 어떤 게 제일 먼저 익을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양파는 익히게 되면 카라멜라이징이 돼버리니까 먼저 단맛이 먼저 빠져나오니까 사실은 이거와 이거를 한꺼번에 같이 볶는 방법은 잘못된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색깔을 낼 거면 그냥 토마토가 정말 들어갔다는 느낌이 나게끔. 하나는 크림 베이스고 하나는 토마토 베이스. 그러니까 배운 것만큼 써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행동에 나서서 실제로 창업을 경험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걸 배웠다는 건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현장을 배웠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온 이 친구들이 앞으로도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드디어 브레이크 타임! 이지만 꿀 같은 휴식 시간에 아직 청년 사장님들은 바쁘기만 합니다. 아유, 언제 쉬나? 아, 지치긴 한데 이제 다음 장사를 위해서 이제 더 깨끗하고 쾌활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사장님들이 밥 먹을 차례. 오늘의 메뉴는? 당연히 사장님들이 직접 만들어 먹습니다. 남에게 차려주기만 했지 본인들이 밥 먹을 시간도 없었는데요. 진수성찬이 뚝딱 차려졌습니다. 사장님, 잘 먹지? 힘들었던 만큼 폭풍 먹방 중인 사장님들. 도전해볼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창업을 해서 제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해외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디저트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이 프랜차이즈 기업을 다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가게들 좀 도맡아서 이제 장사를 해보고 싶은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초보 식당 사장님들의 어쩌다 팝업 스토어 운영기.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어도 함께하는 친구들과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가능한 결과. 감사합니다. 청년 사장님들의 빛나는 열정과 도전을 응원합니다. 내일을 기대하고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의 청춘을 응원합니다. 저기 있다, 세아씨! 안녕하세요! 유라씨! 대박, 대박! 오늘의 먹방 파트너! 먹방 여행? 아니, 저 오늘 뭐 먹으러 가요? 오늘 먹방 하잖아요, 저랑! 대박! 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게요! 오늘 이 소원 성취 기념으로 오늘 제가 특별하게 네. 고급스러운 음식의 끝판왕 네? 오마카세 준비했습니다. 오마카세? 오마카세가 뭐예요? 제가 조선팔도에 안 먹어본 음식이 없거든요. 근데 완전 처음 들어보는데요, 오마카세?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요? 가시죠. Follow me. I will follow you. 음식에 진심인 두 친구의 스페셜 미식 로드 스시 오마카세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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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카운터석으로 자리해 주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오마카세를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이게 오마카세가 무슨 뜻이에요? 오마카세가 이제 일본어인데요. 사실은 그 마카세라는 이제 동사가 있어요. 그걸 이제 명사화해 가지고 맡기다라는 거예요. 믿고 맡겨도 내가 원하는 요리가 나온다. 좀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산물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여수에서 제일 처음 맛볼 수 있는 요리는 뭘까요? 에피타이저 개념으로 일본식 계란찜 차안무시 튀김 먼저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잘 부탁드립니다. 믿습니다.
일본식 계란찜이에요. 열어보시면 이제 위쪽에는 새우 크림 소스가 들어있고 안쪽에는 생선살을 조금 넣어드렸거든요. 향부터 지금 바다 내음이 여수 앞바다가 여기에 있네요. 와. 대망의 첫입은 솜사탕처럼 부드러운 달걀찜. 어때요? 위에 그 새우 크림이랑 안에 생선살이 씹히는 그 식감이 와, 예술인데요? 핑크랩이나 대게 먹으면 그 내장에다가 밥 볶아 먹을 수 있을 때그 맛이 나요. 저희가 새우 그 머리랑 껍질을 가지고 진하게 소스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갑각류 향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절대 미각입니다. 미각 인정. 깜짝 놀랐습니다. 절대 미각이 인정한 또 하나의 맛이 있으니 바삭하게 튀겨낸 노릇노릇한 전갱이 튀김입니다. 아지후라이라고 해서 전갱이 튀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전갱이요? 네, 전갱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많이 드시는 생선은 아닐 거예요. 일반적으로 마트나 판매는 하지 않고 있는데 이쪽에서 좋은 게 많이 나기 때문에. 네. 튀김은 너무 바삭하고 살은 고소하고. 네. 고등어랑 원래 좀 비슷한 느낌인데 고등어보다 훨씬 담백해요. 네. 가볍게 드시기 좋은 생선입니다. 아, 너무 맛있네. 이제 에피타이저를 드셨으니까 본격적으로 저희 초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게임 들어가요. 메인 메뉴로 들어가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인 메뉴. 오마카세의 특징은 철마다 가장 맛있는 식재료를 엄선해서 셰프의 비법을 담아 요리하는 거죠. 살이 통통하게 오른 제철 횟감이 초밥 장인의 손끝에서 영롱하게 피어오릅니다. 첫점으로 도미 준비해드릴게요. 간장을 다 발라드렸기 때문에 이대로 바로 드시면 돼요. 와. 아니 완전 밥알이 하나하나 이렇게 춤을 추죠? 지금 밥알 몇 개 들어갔어요, 여기? 한 289개 정도. 다음에 이제 민어 준비해드릴게요. 민어? 민어가 민어. 요즘 제철 아니에요? 맞아요. 여름 보양식인데 여수에서도 민어가 되게 많이 나요. 이제 민어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먹었을 때는 되게 식감이 좀 독특해요. 마냥 부드러운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단단한 느낌도 아닌데 매끌매끌한 그 촉감이 또 혀끝에 느껴지네요. 이거는 약간 이렇게 불에 그을린 느낌이 있네요. 이제 참치 뱃살을 살짝 이제 불에 구운 건데요. 이게 뭐라고 하는데? 뭐 다다끼? 타다끼라고 이제 흔히 말씀들을 하세요. 살짝 불에 그슬린 향이 나면서 고소한 맛이 이제 극대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훈제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불향이 나요, 불향이. 그릴을 달궈서 살짝 그 자국을 내드리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소치로 하는 것보다 좀 더 강한 맛이 나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이거 엄청 부드럽고 고급진 약간 햄 느낌 정말. 네, 맞아요. 초밥은 많이 드셨으니까 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네, 성게알 다음 준비해드릴게요. 네. 이거는 이렇게 직접 손으로 드시네요. 네, 손으로 받아 먹는 거 맞아요? 네, 바로 드시면 돼요. 바로요? 네. 여수에서 난 성게, 여수의 딸인 제가 먹어볼게요. 퀄리티가 다르네요, 정말. 완전 크리미해. 저는 그냥 1년 행복할 거 오늘 하루 다 몰아쓰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네요, 정말. 와, 진짜. 제 마무리로 좀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하셔야 되니까 우동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동까지? 냉우동이고요. 냉우동. 개운한 감칠맛이란 이런 걸까요? 우동 한 입에 입안이 깔끔히 정리됩니다. 와, 정말 국물의 감칠맛이 예술입니다. 뭔가 대단한 대접을 받고 가는 것 같아서 황공하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귀한 메뉴, 귀한 코스 진짜 감사해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절해야 돼요? 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화로운 맛을 온몸에 받아안고 걸어보는 해안 데크. 풍경 좋고 바람 좋고 더할 나위 없는 순간입니다. 이 맛으로도 여수를 즐기고 눈으로도 지금 여수를 즐기고 있는데 또 이렇게 몇 걸음 걷다 보니까 배가 또 고프네요. 오늘 제 먹방 파트너의 소화력. 아, 출출해. 아, 저 완전 마음에 들어요. 아, 출출해요. 저 진짜 배가 금방 꺼져요. 이럴 줄 알고 제가 오마카세 2차전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2차전? 아, 2차전. 2차전은 뭐예요? 한우 오마카세 준비했어요. 네? 한우 오마카세? 지금 아니, 2차전 가능하죠? 저 알죠. 그 콩지에 밑 빠진 것 같이 제가 뱃속이 그래요. 예, 부어도 부어도 배고파요. 자, 오마카세 두 번째 스테이지 시작해볼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셰프님. 반갑습니다.
계시네. 여수에 한우 오마카세가 있는 줄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네. 그러게요. 우리말로는 맡김차림이라고. 이제 지금 코스는 정해져 있고요. 네. 지금 시그니처 메뉴인 가츠샌드 먼저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츠샌드? 가츠샌드? 전체 요리부터 특별한 한우 오마카세 클래스. 프리미엄 한우로 만든 소고기 패티는 고급스러움의 끝판왕이고요. 사과잼과 홀그레인 머스타드로 풍미를 더하면 이토록 멋진 요리가 탄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아까워서 먹겠어요. 이제 그 코끼리 조개라고 약간 큰 이제 조개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데치고 이제 또 이제 조개 육수에 이제 마리네드를 해서 풍미를 입힌 이제 샐러드고요. 밑에 육회를 약간 좀 이제 좀 정형화 시켜서 계란 노른자를 이제 소금에다가 이제 절여서 이렇게 이제 고체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갈아서 이제 만들어서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곁들여듯이 소스는 트러플 오일하고 이제 민트 소스하고 해서 같이 만든 소스입니다. 이 신선한 육회는 빨리 안 먹으면 육회. 한우 타르타르는 재료들 사이의 조화가 압권이랍니다. 와, 무슨 일 있어요, 세아 씨? 녹아요. 소고기가 너무 부드럽고 이 소스가 그걸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이렇게? 트러플 향이 또 고급스러움을 쫙 끌어올려주니까 너무 소스가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요. 누가 보는 사람 없으면 이거 소스가 너무 맛있어, 소스가. 먹어볼게요. 춤이 절로 나오네. 코끼리 춤이 절로 나와. 원래 코끼리 조개가 이렇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전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쫄깃쫄깃하고. 이거 우리 같이 먹어봐. 같이 샌드니까. 아, 네. 몇 년생이에요? 아재 개그를 이렇게 잘하지? 한입 크게 베어 물어보는 같이 샌드. 입안에서 육즙이 팡팡 파티가 열렸습니다. 자, 드디어 본 게임 들어갑니다. 안심, 등심, 채끝, 새우살까지 호화로운 조합을 맛보는 기회 제대로 누려봐야겠죠? 들어는 보셨나요? 2 플러스 한우. 영롱하고 아름다운 자세에 반하고 부드러운 식감에 감탄이 절로 나오는 판타스틱 한우의 세계랍니다. 이제 안심, 등심, 채끝, 그 마지막으로 이제 시그니처에 이제 새우살이 나옵니다. 아니, 소한테 새우살, 새우살이. 새우살이 뭐예요? 그 꽃등심 드셔보셨죠? 꽃등심, 네. 네, 거기에 꽃이 이 새우살을 의미합니다. 소 이제 몇백 킬로 되는데 그 중에 되게 조금만 부분만 나옵니다. 귀하디 귀한 새우살의 맛은 그야말로 어나더 레벨. 입안에서 살살 녹는 맛에 미소가 절로 지어진답니다. 왜 귀한 부위인지를 한 입만에 바로 느껴져. 자, 안심 부위. 자, 안심하고 먹을게요. 네. 아, 저 아재 개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때? 아니, 이거 진짜 소고기 맞아요? 소고기는 식감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식감이에요? 뭐 세상에 없는 고기 같아요. 어머, 이건 뭐예요? 이쪽은 해물솥밥 반상이고요. 이쪽은 우보탕 반상이라고 소고기를 만든 보양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쇠고기국 같은데 네. 약간 보이기에는 좀 걸쭉해요. 네, 약간 감자탕 느낌이 좀 나죠? 네. 되게 신기하다. 네. 한국인의 밥상 마지막은 녹진한 국물과 함께 소고기가 듬뿍 들어간 솥밥 또한 고소한 풍미가 압권입니다. 아, 진짜 배부르다. 그쵸? 제가 준비한 이 여수의 럭셔리 오마카세 먹방 어떠셨어요? 아, 이름이 왜 오마카세인지 알 것 같아요. 오마카세! 가세! 빨리 먹으러 가세! 그래서 오마카세가 아닌가. 그 정도의 환상적인 맛이었고 뭐 매일 이렇게 먹을 순 없지만 인생에 한 번쯤 그리고 또 올 한 해에 한 번쯤 아니면 이달에 한 번쯤은 플렉스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여수 여행 오시면 한 끼쯤은 이렇게 멋진 식사로 플렉스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플렉스!
그때 몇 명 왔죠? 2천 명? 범인 줄 알았어. 상하면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소름이 돌 정도로. 정말 감사했죠. 우리가 사람은 없었는데 우리 목소리가 훨씬 그냥 계속 들렸어요. 후반에도 반대편인데 계속 들려가지고 그 힘으로 버틴 거야. 팀이 잘 되고 나쁜 거를 떠나서 우리는 항상 여기서 노래를 부르고 응원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자. 우리가 응원할 수 있는 건 하자. 네, 대전 러버스는 저희가 이제 2020년도에 대전 하나 시티즌으로 재창단되면서 이제 기존의 대전 시티즌 시절부터 이제 같이 활동했던 서포터 단체들이 하나로 통합하자라는 이제 취지로 이제 대전 러버스가 같이 창단을 했고요. 작년에는 팬들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이제 저희 북소리만 크게 들렸다 이런 느낌이었으면 올해는 진짜 팬들이 많아져서 이렇게 약간 웅장한 그런 느낌이서 약간 소름 돋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더운 날이나 또 추울 때도 저희가 항상 뭐 경기 끝나면 손에 막 물집 터지고 다 그런 이제 희생을 하면서 이제 뭐 많게는 뭐 2만 명, 3만 명 팬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응원을 주도를 하는데 대전의 아들 많이 따라 해주시는 거 보면서 다른 이제 응원가들도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대전 하나 시티즌 대전 러버스에서 홀 리더를 맡고 있는 최혜문이라고 합니다. 응원을 초반에 리드하는 역할이고요. 전체적인 응원을 뭐 이제 통제하거나 이제 뭐 응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입니다. 뭐 처음에 오셨던 마음가짐으로 계속 끝까지 계속 오셨으면 좋겠어요. 성적이 좋거나 뭐 나쁘거나 뭐 그런 건 상관없이 매 경기마다 찾아와서 뭐 성적이 안 좋으면 내가 좀 더 힘을 보태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기면 아 다 가서 즐기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매 경기 매 경기 한 경기 한 경기마다 다 오셨으면 앞으로도 꾸준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And they want us to grow up. But we don't want to get it. 네, 너무 응원하고 싶고. 아, 응원만큼 압도적이다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맞아요. 일단 가슴이 그렇죠. 옛날 10대 때, 20대 때 했었던 기억이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우리 애기랑 같이 가서 같이 점프도 하면서 신나게 응원가 부르고 싶고 하는데 네, 아쉽습니다. 된 모습을 진짜 온몸으로 느끼면서 응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응원을 하면서 오히려 더 힘이 생기고 있습니다. 강인성 선수 다시 돌아와줘서 너무 기쁩니다. 항상 다치지 말고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인성 화이팅! 응원할 때 다 같이 하는 분위기여서 혼자 오셔도 그때도 혹시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오셔도 즐길 수 있는 분위기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대전에 계신 많은 아리따운 여성분들 축구장 오시는 거 어렵지 않고요. 오시면 맛있는 먹거리와 재밌는 경기도 있으니까 다 같이 오셔서 막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Time after time, I've done my sentence, but committed no crime, and bad mistakes I've made of you. 매 경기
우리의 목소리로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모든 관중이 하나 되어서 응원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준비도 하고 같이 박자 맞춰서 노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조금 더 목소리가 더 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우리의 목소리 때문에 경기가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마음가짐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우리의 목소리가 그 다른 원정 경기장 갔을 때 상대팀 목소리보다 이렇게 덮고 있으면 우리의 목소리로 선수들이 힘을 받겠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이번에 최근에 서울 갔을 때도 서울 홈 경기지만 이제 우리의 홈처럼 분위기를 만들어줬을 때 선수들이 뛰는 등 뒤에 우리가 있으니 주저하지 않고 좀 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AFC 꼭 나가고 싶고요. 일단 그 전에 리그 우승을 여기 홈 경기장에서 한번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엄청난 기쁨이 되지 않을까 모두에게. 월드컵 경기장 전체가 꽉 우리 관중으로 차서 뭐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경기를 할 수 있는 4만 관중이 꽉꽉 들어찼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좀 책임감도 있고 그리고 또 막 우리가 응원을 못하고 골 먹고서 응원을 못할 때 응원이 좀 잘 안 나올 때 이럴 때 좀 막 답답하고 좀 뭐 그런 것도 많고 그리고 또 뭐 이기고 그럴 때 분위기 좋을 때는 또 그때 또 응원도 또 잘 되니까 그럴 때 좋고 좀 막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항상 들어요. AFC 가야죠. 다른 나라에 우리 팀 엠블렘을 걸고서 다른 나라 가서 응원하고 그렇게 한 적이 진짜 공식적인 경기에서 그런 적이 없거든요. 있긴 있었는데 그건 좀 너무 오래됐고 그다음에 단체로 뭐 원정을 간다던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높은 곳을 가서 같이 좀 선수들과 해외에서 응원하고 싶어요. 대전팀 이름을 걸고. 그때도 골 리더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뭐 예, 시간이 되고 여유 되면 가겠죠. 마을. 오, 감귤들도 제법 많이 컸네. 아니, 여기 제가 왜 왔냐고요? 세상에 치매는 예방 예방 이렇게 했었는데 이 마을에 오면 치매 걱정 뚝이라고 하네요. 바로 치매 안심 마을이라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자, 궁금증 제가 풀어드릴게요. 따라오세요. 하나, 둘, 셋. 이장 아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생길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고독한 치매? 노노! 함께하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마음을 찾아가는데요. 바로 치매 걱정 없는 마을이랍니다. 오늘은 애월로 고성 1, 2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요. 얼마 전에 치매 예방 안심 마을로 지정이 됐다고 하네요. 치매 예방 안심 마을 들어보셨나요?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치매 환자와 가족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인데요. 올해는 고성 1, 2와 1위가 지정됐습니다. 치매 온 마을이 함께 힘을 모으는 거죠. 예, 치매 안심마을 지정은 그 마을의 이장님이라든가 노회장님 그리고 개발위원장님
부녀회장님, 청년회장님 이런 분들이 치매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고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전달하는 한편 치매는 아프면 뭐 요양병원 가야지 이런 인식을 떠나가지고 치매 환자나 가족이 정말 우리 품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같이 우리 마을과 같이 고민하면서 풀어나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안심마을은 지난 2019년부터 운영됐는데요. 지정이 되면 치매 조기 검진을 비롯해서 치매 파트너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치매에 대해 조금 더 편안하고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거죠. 몸이나 또는 마음이 약해지는 부분이 질병에 의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은 치매 요소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이번 그 서부 보건소에서 이런 치매 예방 그 안심마을 프로그램을 한다니까 상당히 좀 반갑고 또 이런 그 옛날을 얘기하면서 했던 부분이 계속 지속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르신들의 그 건강 상태 유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곤 합니다. 고성 1, 2 마을회관에 주민들이 모였는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우선 치매에 대해 잘 알아야겠죠? 아 잠깐만요. 아유 우리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고맙네요. 폭삭 소감수다. 자 오늘은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요? 지금 저희 치매안심마을 주민 대상으로 치매 예방 교육이랑 그리고 사실 아직 치매안심센터 잘 모르시는 분 많아가지고 치매안심센터 홍보도 좀 같이 할 예정이에요. 50대까지는 아직 제일 무서운 질환이 뭐 암으로 가요. 근데 50에서 60세로 갈수록 치매가 1등이 돼버려요. 고혈압, 당뇨도 빨리 발견해서 약 먹으면 건강하게 합병증 같은 거 안 걸리고 잘 지내잖아요. 치매라는 것도 빨리 발견을 해가지고 빨리 치료약을 드시기 시작하면 그냥 일상생활 다 하게 나 집에서 그냥 살 수 있을 만큼 하다가 맨 마지막에 한 1년만 고생하실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 아직 젊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교육받으러 오셨나요? 아 저도요 지금 너무너무 자주 깜빡깜빡 너무 심해가지고 걱정이 돼서 왔어요. 아, 점심을 먹었는데 점심 무슨 반찬이 나왔는지 너무 기억이 안 나서 막 걱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걱정 마세요. 333 이 수칙만 잘 지키면 치매 두렵지 않습니다. 우선 즐겨야 할 세 가지 세 권 운동, 식사, 독서. 이번엔 참아야 할 것 세 가지. 3. 금. 절주, 금연, 뇌손상. 건강검진, 소통, 치매 조기 발견은 꼭 챙겨주세요. 또 다른 치매 안심마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처음으로 지정됐던 나읍입니다. 마을이 편안하고 정겹네요. 누가 계신데요? 잠깐만, 가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아이고 소감수다 소감수다. 예, 아니 나 이 마을양 나붐니에 지금 제일 큰 어르신 나붐니 노인회장님을 초장화하신대양 어디 하면 만나실 거고. 저가 노인회장입니다. 아이고 노인회장님이실 거야. 네. 아 제가 오늘 이 나붐니에 온 이유가 네. 이 나붐니에 가면 치매 걱정 오신다. 네. 이기는 치매 안심 마을이요. 아유, 건 권한 나가 토과수게 이거 무슨 말일 거야?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은 그 치매 교육도 잘 받고 운동도 잘하고 그 시간이 있으면은 노래 또 화토 그 정신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매일과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회관에 어르신들이 가득하시네요. 아니 이건? 우리 와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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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 생각해, 수가. 이유가? 이유가 즐겁게 사니까 그렇지. 아, 즐겁게. 그래. 맞아요. 즐겁게 사는 게 최고죠. 지하자 정 그만 차차차 내려 좀 나 만화 반차 아니로니
다들 즐겁고 행복해 보이는 게 치매가 저 멀리 달아나겠네요. 갑자기 왜 나를 놔두고 그냥 다들 어디로 가시는지요. 어르신들을 따라간 자리. 아, 이 벽화 자랑하시려고 그러셨네요. 치매 안심마을 지정 후 벽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함께 참여했다고 합니다. 난생 처음 붓을 들고 알록달록 꽃과 나무를 그리면서 참 즐거웠다고 합니다. 파란색, 노란색, 분홍색, 아이가 할망대로 그은 것만 행치려거든. 어, 삼촌 그런 저치로 그려보나 어디가 좋을지가? 그려보나니 마음이 젊어지고 이. 아, 동심으로 돌아간 게 닮아. 처음에 그림 그리 생전 90반 90만으로 안 해봤거든. 걔도 재작년 한 거라 이거. 아, 잘했어. 색깔도 이쁘고. 좋지. 네. 이런 게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 아, 더 젊어. 이러한 젊어진 환경 속의 꽃과 그림을 머릿속에 항상 간직하기 때문에 치매도 안 걸리고 그러니까. 마음도 편하고 편하고 즐겁게 젊은 기침으로 이제 즐겁고 서로가 함께 응원하며 걸어가는 치매 동행, 치매 안심 마을, 가족이, 이웃이, 온 마을이 함께합니다. 마음의 안정을 주는 자연의 소리 ASMR.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비만 내리면 절로 생각나는 바로 그 음식 맛보러 가보시죠. 긴 장마가 이어지던 어느 날 어디선가 들려오는 익숙한 빗소리. 있어 소나기가 내리네요. 아유 가져줬네. 아그 제 눈에만 비가 보이나요? 거의 그렇잖아요. 이게 한 여름에는 햇볕 쨍쨍하다가도 갑자기 비 내리고 비 오다가도 금세 또 해가 뜨고. 근데 또 이게 비가 내리면 비 올 때 생각나는 그런 음식이 있잖아요. 비와 궁합이 딱 맞는. 다들 아시죠? 그거 맛보러 한번 가보시죠. 아유 비도 잘 피해. 아이고. 비 올 때 생각나는 음식 첫 번째, 당연히 파전이죠. 민속촌 느낌 물씬 나는 이곳은 경북 상주의 한 주막촌인데요. 아, 이거 좋다. 아, 역시 좋다.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이 앞에 보면 경치도 좋고, 낙동강 물도 흐르고, 시원한 느낌에 힐링도 되고, 이것저것 잡생각도 없어지고, 아무튼 다 좋습니다. 풍경 좋고 분위기 좋고 가족 여행 명소로도 딱인 이곳. 그 말인즉슨 온 가족이 함께 파전을 즐기면 더 꿀맛이라는 뜻. 집에서 먹는 것보다 밖에서 먹는 게 더 맛있어요. 잠깐만, 집에서 먹는 거면 엄마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 엄마가 해준 것보다 더 맛있어요? 어머니 손맛보다 끌리는 마성의 파전. 참치 소리 감상 들어갑니다. 주모, 여기 네. 막걸리에 가장 잘 어울리는 안주가 무엇이요? 파전이옵니다. 파전. 불판 위에서 파전 굽는 냄새가 아 진짜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요. 나나요? 아, 전이 진짜 노릇노릇 맛있어 보이거든요. 전 맛있게 굽는 방법은요? 철판을 두께를 조금 두껍게 하고 저희는 또 요 부침가루가 저만의 비법이 있어가지고 딸도 모릅니다. 딸도 몰라. 네. 그냥 와서 드셔보시면 압니다. 암만요. 여기서 잠깐, 자글자글 기름 튀는 소리는 빗소리와 주파수가 비슷한데요. 그래서 비 오는 날 파전이 당기는 건 과학적 이유가 있단 말씀. 뭐든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법. 노릇한 파전 나갑니다. 와, 맛있겠네요. 먹음직스럽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좋은 자리 잡아서 뭐 싹 비우겠습니다. 싹! 네. 싹! 맛있게 드십시오. 제발! 비 오는 걸 보면서 즐기는 게 또 묘미죠. 뽀글이 추기정은 오두막으로 결정.
사전이 오리지널이라면 경상도 식 배추전 스페셜 메뉴. 비 오는 날 하면 생각나는 음식 막걸리 파전이잖아요. 근데 비가 오면 더 좋고요. 비가 안 와도 늘 맛있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환상의 궁합. 그리고 이렇게 멋진 이 상주의 낙동강을 배경으로 먹으니까 분위기 좋고 경치 좋고 맛 좋고 아우 예술입니다. 신선 노름이 따로 없네요. 비가 와도 파전, 해가 뜨도 파전. 여러분 시원한 막걸리와 맛있는 파전이 있는 상주의 멋진 주막으로 놀러오세요. 이어서 찾은 곳은 경북 안동의 한 번화가 비 올 때 먹는 음식 두 번째. 아, 문을 열자마자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게 비가 부슬부슬 쭉쭉쭉쭉쭉 내리는 날이면 맛있는 음식이 있다는데 그게 뭔가요? 비가 오는 날도, 눈이 오는 날도, 해가 쨍쨍 뜨는 날도 고기가 정답입니다. 그렇죠, 고기. 정답은 고기였군요. 고기는 항상 맛있다. 여기서 알려드리는 또 하나의 정보. 비 오는 날에는 일조량이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 분비도 약해지는데요. 이는 식욕을 폭발하게 만든다는 사실. 이럴 때 도움을 주는 게 바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비 오는 날엔 고기를 구워야 한다. 이 말씀이죠. 지글지글 고기 익는 소리가 빗소리와 비슷해서 오늘 같은 날 더 땡겨요. 특수 부위를 지금 이렇게 먹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위, 소고기에서 나는 특수 부위를 먹고 있는데 아주 부드럽고 맛이 좋습니다. 빗소리는 들어야 맛이고 고기는 뜯어야 제맛. 본격적으로 즐겨볼까요? 야무지게 구워서 푸짐하게 한 쌍. 오우, 세상에나 이 빛깔 보세요. 아니 접시 하나에 아니 부위가 정말 다양한 것 같은데요. 어떤 부위인가요? 업진살, 치마살, 제비추리, 살치살 완전 특수 부위만 있습니다. 이야, 접시 하나에 소의 다양한 부위를 그냥 다 맛볼 수 있겠네요. 다양해서 더 좋다. 비 오는 날 영양 보충하고 행복한 기분까지 꽉꽉 채워 보자고요. 자, 고기가 풀판 위로 올라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소리는 바로 이 소리. 이렇게 차르르 육즙 콸콸 군침이 싹 돕니다. 보는 사람 현기증 나게 하는 이 광경. 지금 이 순간 남부럽지 않은 한 사람 뽑으리 최기정 아닐까요? 여러분 올여름 장마는요 저기압 아니고 고기압이랍니다. 고기압, 고기압. 든든하게 먹고 나면 행복 호르몬도 다시 뿜뿜. 습하고 눅눅해진 기분도 따끈한 숯불 앞에서 극복. 비가 와서 마음 울적한 날. 소고기 한 접시. 하러 이사. 비가 오면 괜스레 울적하고 처지기 마련. 빗소리와 주파수가 비슷한 음식으로 우울 모드를 잠금 해제하면 어떨까요? 오늘 저녁은 파전과 소고기 구우러 가자.